오는 25일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서해 수호의 날인데요. 그룹의 방산 3사는 장교동 한화빌딩 1층에서 서해 수호의 날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인 주한화, 한화테크윈, 한화탈레스가 함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안보 의식을 되새기며 방산업체로서 대한민국 국토 방위를 위한 방위력 개선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공동 기획됐습니다. 그룹은 단기적인 물질적 지원보다는 실제 유가족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김승현 회장의 제안으로 유가족 중한 명을 채용하며 형제 자매까지 대상을 확대해 채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산 3사는 서해 수호의 날인 25일 업무 시작에 앞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